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하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평소보다 메이크업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작정을 하고 오늘 좀 화사하고 화려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집에서 사무실까지 걸어오는 도중에 좀 많이 건조해져가지고 요즘 하는 톤업팩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톤업팩은 이걸로 해줄 거예요. 제가 요즘 매일 쓰고 있는 TLC의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입니다. 이거는 이름에 제가 좋아하는 콤부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 좀 호기심에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피부를 정화해주는 기능이나 보습력이 진짜 좋아서 벌써 꽤나 썼어요. 여기 이름에 티톡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콤부차가 74%나 들어갔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분이 피부에 약간 독소나 노폐물을 빼줘가지고 티톡스라는 단어가 들어갔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안색도 밝아지고, 지금 좀 많이 건조해가지고 피부가, 좀만 붙여줄게요. 사실 저도 요즘 마스크 때문인지 이쪽 부분에 되게 뭐가 짜잘짜잘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고민인데, 이거는 좀 피부 진정도 많이 되고 결정리도 되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솜에 덜어갖고 붙여주고 있는 거를 좋아해요. 밖에서 공사하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들어가면 안될 텐데? 제가 요즘 사무실에 올때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35분 정도 산을 타서 사무실로 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초를 하고 와도 좀 많이 기초가 날아가고, 요즘도 바람이 장난이 아니어서,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피부도 많이 뜨거워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붙여놨다가 떼서 목에 좀 붙여놓을게요. 나머지 기초를 하는 동안 이게 남아있는 건 아까우니까 손에. 제가 최근에 닥토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솜에 이렇게 덜어갖고 닦아내는. 그래서 찹토를 다시 한번 해줄 건데, 이거 제형 자체가 좀 되게 되직한 워터 에센스 타입이라 닥토보다는 찹토가 더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덜어내서 찹찹찹찹 이렇게 찹토를 해주니까 굉장히 윤기가 돌죠. 이게 히알루론산이 들어가가지고 유분감보다는 이게 다 수분광 그런 느낌인데, 저처럼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렇게 팩으로 했다가 한번 찹토를 해주시면 좋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찹토하고 한번더 덜어내가지고 발라주면은 속 건조도 잡히고 피부결도 굉장히 좋아져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좋더라고요. 저보다 덜 건조하신 분들은 확실히 이것만 사용을 하시고 크림이나 선크림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요즘에 이렇게 두번 찹토를 할 때는 바로 크림으로 넘어가는 편이라서, 크림은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크림을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소량만. 벗겨지지 마. 발라주고 바로 선크림으로 넘어갈게요. 선크림은 이브생로랑 제품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살짝 톤업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살짝. 그게 좋은 게, 저는 톤업 기능 있는 선크림은 제 피부에서 거의 안 건조한 거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 기능이 아주 살짝만 있는 게 저는 더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이걸 이제 떼주고, 오늘 파데는 랑콤의 신상 파데인 땡클라리피크 하이드레이팅 파운데이션 P01 색상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하이드레이팅 파운데이션이라서 뭔가 제 스타일일 것 같은? 저는 원래 랑콤 파데를 P01 색상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더 툴랩 라이트 터치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란기가 살짝 도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써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얇게 발려요. 지금 피부에 상처들은 그냥 톤만 잡히고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았는데, 수분만 있고 유분은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이 나요. 제 피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반쪽을 발라줬습니다. 약간 이것도 연예인 파데 그런 느낌인데요. 커버력이 많이 없으면서 광이 잘 나가지고, 피부가 이미 좋으신 분들이 쓰시면은 그냥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저는 남은 파데를 아주 소량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한번 눌러줄게요. 저 같은 악건성은 파우더를 거의 못 쓰고 안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가 한번 들어가면은 겉도는 흡수되지 않고 겉도는 유분도 많이 잡히고 그 파우더의 효과를 주는
이렇게 하고 저는 무조건 컨실러를 써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컨실러는 스틸라에서 나온 이게 신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틸라 컨실러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지금 페어 색상이랑 라이트 색상이 있어서 요게 페어 그리고 요게 라이트 그렇게 어둡진 않은데 요게 살짝 더 피치? 옐로우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저는 요 페어 색상을 사용할게요. 오! 커버력이 아주 좋아요. 생각보다 커버력이 있으면서 굉장히 촥 밀착이 되면서 발리고 있어요. 좀 약간 휘발되는 느낌? 이게 밀착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얹어놓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발라주고 바로 블렌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력이 굉장히 빠르네요. 브로우는 메이블린의 디파인 블렌드 앤 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요거는 제가 재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요거를 재구매한 이유는 일단 그레이 브라운 색상이 굉장히 제 모발에 잘 맞고 또 이게 제가 베이스나 기초를 굉장히 촉촉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 눈썹 털이 없는 살 위에 잘 안 그려지는 펜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런 베이스 위에도 잘 그려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재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잘 그려진다고 해서 막 진짜 눈썹이 짱구 눈썹이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니고 이렇게까지 딱 그냥 정말 눈썹 털이 있는 부분은 거의 모든 브로우 펜슬 다 잘 그려지는데 여기 끝에가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꽤 잘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흑갈색 느낌으로 채워진답니다. 오늘 파우더는 이 이니스프리에서 새로 나온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이 멘토스 컬렉션 있잖아요. 저는 멘토스 중에서 포도 맛이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포도 맛을 먼저 뜯었습니다. 진짜 멘토스 향! 뚜껑에 이 노세범 파우더로 너무 많이 해버리면 섀도우가 잘 안 올라가서 소량만 근데 꼼꼼히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웨이크메이크에서 곧 출시가 되는 신상 팔레트 이 무드 스타일러 팔레트를 사용을 해볼 건데 이번에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진짜 입자가 크고 화려한 글리터부터 매트한 섀도우, 블러셔, 쉐딩 이렇게 다 들어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가장 먼저 1호 노멀 브라운 굉장히 누디하고 데일리한 예쁜 색감인 1호 노멀 브라운이고 그리고 이게 저 같은 뮤트나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2호 누디 로즈 핑키한 색감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뭐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코랄 3호 비코랄 색상이에요. 저는 요즘에 좀 쿨톤 메이크업에 빠져있기도 하고 오늘 좀 많이 화사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요 2호 누디 로즈 색상을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요 피치 핑크랑 아이보리 색상을 섞어서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화사하게? 오, 발색이 굉장히 잘 되네요. 여기 먼저 바르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경계를 풀어주면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언더에도 화사하게 같은 조합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엔 요거랑 요 다크한 초콜릿 브라운, 붉은기가 많이 도는 초콜릿 브라운을 섞어서 쌍꺼풀 라인 가깝게 발라볼게요. 그리고 나서 경계를 아까 베이스로 사용했던 조합으로 풀어줄게요. 그리고 이 두 개 조합을 언더에도 이렇게 속눈썹 라인 위주로 발라줄게요. 제가 요즘 글리터를 잘 안 쓰고 있긴 한데 이 글리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해볼까요? 손가락으로 해서 오 이거를 와 엄청나게 화려해요. 이런 느낌? 다시 그러면 좀 진한 색을 앞에 그리고 눈 바깥도 막아줄게요. 그 다음에 요 클리오의 얇은 아이라이너 중에 브라운 색상으로 끝에만 꼬리를 빼줄게요. 그리고 앞에는 냅두고 점막만 채워줄게요. 그리고 나서 요 브라운 색상으로 라인을 한번 풀어줄게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뷰러랑 픽서 마스카라 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원래 쓰던 라네주 뷰러인데 이번에 산 거는 똑같은데 색깔이 다르대요. 이런 로즈 골드 느낌? 오랜만에 화장하니까 글리터 쓰고 이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뷰러를 하고 요게 지금 제가 어퓨 거를 구매를 했는데 프로컬링 더 블랙 픽서 마스카라인데 이게 픽서인지 마스카라인지 모르겠어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픽서냐 마스카라냐? 응? 아리따움 그거 같이 어두운 픽서 같은데 발라볼게요. 이건 픽서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는 요 미샤의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컬업 롱래쉬. 저는 롱래쉬 마스카라 좋아해서 롱래쉬로 구매를 해봤어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요런 스푼 타입 롱래쉬 마스카라는 거의 요런 브러쉬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어퓨꺼 발라놓은 게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좀 살살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완전 깔끔하게 발리는 제형은 아닌데 어느 정도 볼륨감이랑 롱래쉬 기능이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으로 요거랑 요거를 한 번 더 요 색상들로 언더 애교살 중앙 부분 한 번 더 밝혀줄게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다 해주고 다시 피부로 돌아와서 아까 사용한 요 누디로즈 팔레트에 쉐딩이나 블러셔가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섀도우랑 색감이 맞게 같은 팔레트에 있는 걸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앞볼 위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많이들 보시겠지만 부부의 세계 저도 보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배우님들이 약간 요런 핑키한? 굉장히 화사해 보이는 핑크 블러셔랑 립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다음에 화장하면은 핑크 블러셔 해야지 해가지고 오늘 바르는데 예쁘네요. 쉐딩도? 요 쉐딩 컬러가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요게 다른 팔레트보다 쿨한 색감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쿨쿨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딱 삼각형. 화장 오랜만이니까 쉐딩도 좀 빡! 해볼까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동그랗게. 오늘 립도 이렇게 웨이크메이크 신상 립 같이 보내주신 거를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 루즈건 제로의 로스트 핑크 시리즈라고 해서 신상 컬러가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이렇게 완전 진한 약간 오렌지 핑크 계열? 요게 로스트 핑크고 오! 요거 내 스타일이다. 약간 톤 다운된 로즈? 이게 디센트 핑크. 이것도 웜한기가 있는데 약간 요거는 톤 다운된 느낌이 나죠? 얘는 좀 쨍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이쁘다. 요거는 애프터 핑크. 요거 오늘 제가 쓰면 좋겠네요. 요거 애프터 핑크. 저는 가장 덜 쨍했던 요 애프터 핑크 색상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게 오늘 룩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 루즈건 제로 라인이 굉장히 얇고 가볍게 발색이 되는 걸로 유명한데 일단 이거를 브러쉬로 스머징을 해줄게요. 진짜 맑게 올라온다. 이렇게 한번 베이스로 깔고 안쪽에 톡톡톡 해줄게요. 립이 제가 딱 원했던 약간 차분하면서 화사한 그런 계열이어서 너무 오늘 제가 딱 원했던 색감 같고 사실 제가 하이라이터도 구매를 해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치크도 뽀송하고 립도 뽀송해서 피부도 평소보다는 그냥 이런 느낌? 약간 덜 글로우한 느낌으로 가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오늘 너무 안 만져져서 그냥 이런 집게핀으로 꼽아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쿨톤 핑크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이 하고 싶어갖고 아이 메이크업은 조금 평소보다 글리터도 올리면서 화려하게 해봤고 치크랑 립은 또 굉장히 화사하게 표현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건강 꼭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